뼛속까지 시린 겨울. 소리 없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뼈가 당신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갉아먹고 노인 사망률을 높이는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절 위험도, 골절로 인한 사망률도 훨씬 높아지는데요. 두 발로 당당하게 걷기 위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튼튼한 고관절은 필수. 뼈도둑 골다공증을 잡고 고관절 골절을 막는 방법을 정형외과 전문의 정대용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 겨울철이 되면은 좀 조심해야 될 질병들이 딱 떠오르잖아요. 뭐 있습니까? 뇌졸중. 네. 또 심근. 네, 또 심근경색. 심근경색. 그리고 뼈건강. 뼈건강. 그리고 치질. 치질. 치질도 겨울에 좀 더 심해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자나깨나 조심해야 될 질환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낙상. 낙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골절들. 그 중에 특히 고관절 골절은, 이게 낙상에서 생긴 고관절 골절은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그렇게 높대요. 암보다 높다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볍게 넘어졌다고, 그리고 빙판길만 잘 피했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살짝만 미끄러져도 뼈가 쉽게 잘 부러지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50세가 넘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뼈가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 네? 아니, 네, 진지하게 네. 얘기하는데 아니, 왜 웃어요? 사라진다고요? 아니, 뭐, 사라지고 있을지도 네, 모른다는 거예요. 50세가 지나면 네, 네. 뼈의 밀도가 자꾸 사라진다고 그래요.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 공클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몸의 소중한 기둥인 뼈를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인 정대웅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저희 공클 출연하신 분들 중에 좀 가장 편안하게 좀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자세가. 마음 편안하세요? 네, 보통 긴장하실 텐데. 편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편안한 상태다. 네. 근데 지금 정대원 과장님의 고관절 상태도 편안할까요? 저는 편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관리하다. 그렇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부산 경남 시청자들에게 고관절 건강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방송할지 뼈 있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관절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거나 모르시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관리가 부족해서 골절이나 많은 손상들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좀 정리된 사실을 전달해서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잘하겠습니다. 네. 네, 고관절 전문가의 등장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 공개 클리닉 웰 채팅방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정대원 과장님의 답변 받아서 저희가 친절하게 안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관절 튼튼하게 지키러 출발해봐야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이 고관절의 중요성은 고관절이 뚝 부러지고 나서야 이제 각인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참 네. 안타깝습니다. 보통 왜 우리 관절 그러면은 뭐 어깨, 무릎, 또 척추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관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과장님, 그럼 저희는 뭐 고관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고관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대개는 그 엉덩이에 있는 관절을 지칭하고 네. 골반과 대퇴골, 척추 다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할 때 앉거나 걷거나 서거나 네. 달리거나 할 때 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절인데 네. 이제 체내 깊숙하게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 뒤에 근육도 많고 그렇죠. 앞에도 장기도 많고 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잘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좀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 뒤에 엉덩이 앞에 이쪽이 다 고관절이라는 네. 거잖아요. 저는 고관절의 골자가 네. 좀 높이 있는 관절이다 싶어서 그 골자를 쓴 줄 알았더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어요. 그 허벅다리, 뭐 넓적다리 그 골자를 쓰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그냥 뚝 소리가 들리면 아 이게 고관절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정도인데 사실 고관절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염희원님을 저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요? 그 야구선수분들이 고관절 부상도 많이 당하고 아, 그래요? 네, 고관절 운동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염희원님 어떠신가요? 야구선수뿐만 아니고 운동선수는 대부분 예. 다 이제 회전 운동이 많다 보니까 예, 예, 예. 점핑도 하고 회전도 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고관절이 중요하죠. 허리도 중요하지만 이 회전할 때 고관절이 아주 중요하니까 예. 고관절 부상을 뭐 많이 당하고 이런 거는
크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예, 보통 보면 예. 운동 야구 쪽으로 보면 팔꿈치나 어깨 쪽에 그렇죠. 좀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예. 간혹 나오지만 고관절 부상은 조금 다른 것보다 길어요. 팔꿈치 어깨보다는 조금 길어요. 아, 당하면? 예,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이제 선수생활 하면서 느꼈던 네. 거, 봤던 거, 네. 그 당시에 봤던 걸 한번 얘기를 짧게 해본다면 좋습니다. 예. 예. 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지금 SK 와이번스죠. 쌍방울 레이더스의 그 외야 수비 훈련을 간단하게 할 때인데 외야 네. 쪽에 수비를 하다가 잡고 던진다고 디뎠는데 던지고 나니까 이게 회전이 안 돼버린 겁니다. 아, 돌아야 되는데 예. 안 돼, 다 막혀있으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부러졌었어요. 고관절이? 예. 누굽니까, 그분이? 그때가 그 롯데 자이언츠의 감독도 지낸 저 조원우. 조원우? 예. 저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아, 예, 예. 그 당시에 옆에서 직접 봤거든요. 아하. 처음에는 고관절 골절인 줄 모르고. 그렇죠. 누워서 일어나지는 못해요. 완전히 그냥 기절한 것처럼 사람이 전혀 의식도 없는 것 같고 움직이질 못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게 이 고관절, 예. 허리, 예. 여기 사람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렇군요. 예, 예. 예. 아니 과장님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 이런 사고로 오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많습니다. 이제 야구 선수도 오시겠지만 요새는 특히나 골프 하시다가 예. 일반인들도 많이 골프 하다가 고관절이 나가요? 골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왼쪽 다리든 오른쪽 다리 한 다리를 축으로 잡고 회전을 하시다 예.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와 준다면은 다 손상이 없는데 예. 버티는 힘과 회전한 힘이 균형을 안 맞으면 예. 이제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뚝 소리 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놀랄까. 예. 보통 선수들은 운동하다가 고관절을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뭐 골절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은 뭐 인대 손상, 뭐 염좌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상 외에 골절 부상 외에도 고관절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네, 다양한 질환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고관절에도 관절염이 올 수 있고요. 관절염. 그렇죠. 예. 그다음에 무혈성 괴사도 올 수 있습니다. 무혈성 괴사. 네. 그러니까 피가 안 와서 네, 네. 뼈가 상하는 무혈성 괴사가 올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골절도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관절 관절염은 다른 질환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관절에서 생기듯이 노화와 관련돼서 네네. 관절에 마모가 생겨서 오는 거고 무혈성 괴사는 고관절이 좀 독특하게 네. 혈관에서 막히게 되면서 그 뼈의 구조물들이 부서지면서 네네. 생긴 질환이 네네. 되겠습니다. 피가 안 통하니까 그렇죠. 괴사가 되는 거고 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엉덩이 부분에 생기는 골절을 통칭하게 되는데 네. 대퇴골하고 골반골하고의 골절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골절은 주로 낙상이 가장 많은 이유입니까? 네, 낙상이 가장 많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고관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고관절 골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제 뭐 겨울 슬슬 다 이제 끝나가는데 그럼 이제 낙상이나 네. 뭐 저희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부산에 뭐 이렇게 경남에 맞지만 네네 낙상이 미끄러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정형외과 예, 예. 바쁘셨죠? 그때 완전히 날밤 새면서 다들 수술하고 고생하셨잖아요. 응급실에 계속 차 들어오고 예. 그래서 이제 겨울 다 지나가니까 낙상이나 네. 이제 고관절 골절 이런 거 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국내 통계에 따르면은 겨울철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 38.1% 정도로 많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예. 비슷하게 한 20%씩 봄, 여름, 가을에도 생기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낙상들이 대개는 밖에서 빙판길을 주로 생각하시는데 네. 집 안에서도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 욕실 같은데? 욕실 같은 데서. 아, 그러네.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오히려 60%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도로가 한 20%, 그 다음에 예. 뭐 상업시설, 다른 데를 가셨다 다치는 네. 경우 한 18%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집안 화장실에 물에 미끄러져서 응급실에 오신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과장님 고관절 골절이 사망으로 이어진다. 네. 이게 뭐 급성 심근경색이나 뭐 뇌출혈, 뇌졸중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사망으로 이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통계에 따르면은 되게 50세 이상의 중장년층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 한 17에서 33% 정도까지의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많습니까? 일반적인 뭐 경한암들의 사망률보다 훨씬 더 높게 볼 수 있으신데 네. 이게 되게 원인이 되는 것은 아까 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운동이 네. 아예 안 되니까 네. 신진대사 기능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음흠. 그다음에 각종 합병증이 높아지고 네. 폐렴, 뭐
혈관이 막히는 색전증, 네네. 뭐 심한 경우 뇌경색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고관절 때문에 이게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시니까. 그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것으로 네. 인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질병들이 급성으로 혹은 만성으로 생겨서 사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네, 사실 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실제 부러졌는데도요, 그냥 단순 타박상인 줄 알고 병원에 굉장히 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증상이나 상태에서 이 고관절 골절을 의심해봐야 할까요? 일단 통증이 심하다면 골절을 생각하시고 오시는 게 제일 맞는데. 통증이 어느 정도? 뭐라고 이게, 하세요? 이게 뭐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죽을 것 같다. 어떤 분은 애 낳는 것 같다. 어떤 분은 막 찌르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분 그냥 불편하다. 어떤 분 그냥 불편하다. 그렇죠. 이게 개인 차가 너무 큽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좀 계속 불편하네요. 왜 그러세요? 이쪽이 희한한 장치 같아요. 좀 불편해.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은 객관화가 어렵고 예. 개인 차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거를 보시는 게 제일 네. 중요한데 고관절 특히 엉덩이 부위 옆으로나 뒤쪽으로 멍이 든다거나. 멍이 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부었다거나. 예. 그다음에 움직였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 예. 예. 특히나 다리를 까딱만 해도 못 움직일 만큼 아프다. 저는 그렇지는 뭐, 않은데. 네, 그 정도는 아니시니까. 네. 그럼 멍이 안 들었으면 병원 갈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죠. 이게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렇게 뭐가 보여야 오신다 생각하니까 이게 예. 제가 왜 안타깝냐면 고관절 골절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내에 해줘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하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하루를 안 넘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골절이 되게 되면 고관절 골절에서 혈관들이 터지면서 그 피가 새게 되는데 예. 몸 안에 있지만 혈액이 많게는 그 우리 헌혈팩의 한 3팩 정도까지는 혈관이 아닌 그 근육으로 새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멍이 퍼지면서 그냥 멍이 아니고 피멍 퍼지듯이 대퇴부로 확산되는 양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해서 오시면 수술은 늦어지고 예. 컨디션을 만들기 어렵기 예.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은 입원 기간은 더 길어지고 그럼 또 수술도 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하루 정도 아프다면 그냥 일단 병원을 가서 확인은 하시라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녹화 마치고 같이 한번 가요. 네. 맞은 지가 한 하루 정도 가세요. 됐거든요. 네. 그래. 네. 그런데 뭐 나이가 들면 이 근처에 이제 허벅지가 아프다 하면 예. 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게 허리에서 아픈지 고관절 때문에 아픈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딱 정형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예. 허리가 아프다 할 때는 되게 엉덩이 뒤쪽에서 시작하셔서 다리 쪽 전체적으로 퍼지는 양상 저희가 말할 땐 방사통이라고도 하는데 다리 쪽으로 전체적으로 예. 퍼지는 양상의 통증이 있을 때 예. 그거는 이제 허리가 되게 원인이 되고요. 고관절 자체의 통증이 있을 때는 고관절을 만졌을 때 아프다 아니면 움직였을 때 아프다 그리고 뭐 사타구니, 뭐 엉덩이 옆쪽 이런 식으로 조금 국한된 예. 넓지 않은 엉덩이 쪽에 국한된 통증이 있을 때는 고관절 질환을 먼저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관절은 좀 이 중앙에 있네, 그죠? 여기 딱 국한적으로. 안쪽에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뼈 같은 경우에는 금이 가거나 부러져도 우리가 기부스하고 그 안정마취 하면 또 이렇게 붓고 하지 않습니까? 음흠. 고관절 골절은 이게 뭐 저절로 붓는 건지 이거 참 궁금한데요. 고관절 골절은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치료를 받는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이게 저희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골절 중에 하나를 고관절 골절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고관절 자체 해부학적으로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첫 번째로 네. 이제 체중을 받아야 되니까 뼈가 단단합니다. 원래부터. 아하. 그래서 피질골이라고 하는 단단한 골은 많이 있는데 예. 안에 있는 해면골, 특히 뼈의 대사와 영양에 관련된 해면골은 좀 적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강력한데 부러지게 되면 회복능이 좀 떨어지는 양상이고요. 어떻게 하네요? 그다음에 네. 관절이 항상 관절액에 쌓여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대퇴골 경부에서 연결하는 그 얇은 목 부분에서 부러지게 되면 관절액이 계속 골절 부위에 침투하는 양상을 띱니다. 예. 그렇게 되면 뼈가 붙으려 하면 다시 뭔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골절이 잘 안 붙고요.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뼈가 붙은데 꼭 필요한 골막이란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네.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을 때는 뼈가 원래 모양대로 잘 붙지 않고 예전에는 그 양치기의 지팡이 또 물음표 모양처럼 예. 이게 휘면서 붙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관절은 그
특성상 예. 놔둔다고 해서 그 모양 그대로 붙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변형이 돼서 그렇죠. 붙기 때문에 놔두면 약간 좀 다리가 짧아진다라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고관절의 그 골반하고 연결되는 대퇴골두 부위가 예. 녹는다는 표현을 쓰니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리가 이제 매달린 것처럼 되는 거죠. 기능이 없이. 그래서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지 못하고 그냥 다리만 달려 있는 양상을 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경우도 보셨어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간 골절들이 꽤 있습니다. 어르신들. 아, 고관절은. 네. 그러니까 이 피질과 해면질 그 비율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군요. 네. 일단 그러니까 생성이 잘 안 되고 흡수가 잘 돼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있어요. 그 간호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이쪽이 아프면 허리가 아픈지 배가 아픈지 뭐 그죠? 고관절이 아픈지 모르시니까 네. 가만히 배가 좀 아픈 거겠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아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은 그 생존율이 암보다 더 떨어진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을 고관절 골절이 유발시키기 때문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고관절 수술이나 치료를 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네. 이제 빨리 좀 움직여야 되겠네요. 어떤 네. 관리를 좀 빨리 해줘야 이런 합병증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술이나 치료 방법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만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쪽에 어떤 근력이 있을까요? 고관절 근처에 이게 일반적으로 고관절을 들었을 때 예. 저희는 들 때 아무 이상이 없을 때 못 느끼지만 예. 고관절 자체 늘어나는 그 하중이 뭐 다리 체중의 몇 배가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이게 중심축이 있고 움직이는 근력에 따라서 관절 하중이 달라지는데 조금씩 몸 폈다 굽혔다는 스트레칭 아니면 예. 다리를 자꾸 들려고 하시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일단 근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운동을 좀 고관절을 위해서라도 어르신들 이런 운동 좀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제자리에서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꼭 아령을 들고 이런 게 아니고 아, 네. 뭔가 들고 있다는 생각하고 다리를 들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누워 계셔서 다리를 드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관절에선 좀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네. 허벅지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운동만 하면 관리가 잘 되는 겁니까? 일단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시작이 된다.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네네. 일단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네. 이거 중요하네요. 다리 들고 있기. 그러게요. 한 다리 들고 있기. 그 나이 들면 이제 뭐 우리가 하는 말이 화장실에서만 안 넘어지면 오래 산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던데. 네. 그 나이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넘어지면 빡 넘어지잖아요. 예, 예, 그렇듯이 물이 그만큼 미끄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화장실에 있는 물기를 정말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닦지 않고 그냥 나오신 경우들이 많은데 네, 네. 하고 나오신 분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신 분이 모르니까. 그대로 또 어르신들이 그냥 다 아신다 불 안 켜고 들어가면 맞아요. 물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대로 넘어져서 이거 중요한 얘기다. 특히나 정말. 새벽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넘어져서 오신다가 저희 응급실에 거의 상용구처럼 있습니다. 딱 아침 새벽에 예.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시다가 불 안 켜고 넘어진다가 딱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손잡이 같은 거를 한 번씩 설치할 수 있으지만 화장실에 화장실 변기 주위 손잡이라든지 예, 예, 아니면 예. 뭐 세면대와 사이라든지 손댈 수 있는 거 그리고 혹시나 미끄럴 때 뭐 잡을 그렇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에 필요하고 일단 물을 켜야 되겠네요. 일단 그렇죠, 물을 켜고 예. 물 켜셔야 됩니다. 전기 켜실 필요가 없어요. 예예 예. 물 켜시고 아까 말씀하신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거를 미리 좀 붙여 두신다든지 패드가 요즘 잘 나오니까 네, 뭐 부착식으로 다 잘 나오니까 그런 걸 해 주시는 게 네. 좋겠고 일단 조명이 잘 되는지 네. 뭐 다른 좋은 거 많으니까 전기 네. 안 드는 거 그런 게 필요하시겠죠. 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또 넘어지실 때 뭐 덜 다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픽 넘어지시는 게 제일 문제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그 어른들 보고 우리가 납법을 좀 준비하시라 이러다가 팔까지 같이 부러질 수 있는데. 예. 그건 맞는데 규칙적으로 운동해 주는 것만으로도 예. 이제 근력이 강화되니까 낙상이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17% 정도까지는 감소된다 돼 있습니다. 아, 근력을 키웠을 네. 때? 오. 휘청하더라도 힘이 좀 안 넘어지실 수도 있고 넘어지더라도 어딘가를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운동도 하시는 게 필요하고 환경 정비도 필요하신 거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요. 사실 이 관절염이라든가 고관절 골절 이런 질환들은 평소에 꽤나 들어보기도 했고 아니면 뭐 나이가 들었다거나 혹은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좀 의심해 볼 만한 질환인 것도 알겠는데 이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무혈성 괴사 이 경우는요. 좀 알아차리기도 힘들 것 같은데 무혈성 괴사 왜 생기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무혈성 괴사라 하면 일단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아예 살아있고 내가 피가 돌고 있는데 왜 피가 안 가냐. 예, 예. 그리고 내 몸은 살아있는데 왜 안에 썩냐. 예, 예. 그리고 뼈가 썩냐 하실 수 있는데 대퇴골이 뼈 자체에서 혈관이 들어가는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특히 예.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퇴골하고 골반을 연결하는 그 골두 부위에 혈액이 안 가니까 그 안에 구조물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서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질환이라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 질환들 네.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신 경우에 많이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신장이나 결체 조직 질환들 그리고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잠수를 오래 하신다든지 산소가 결핍된 환경에 오래 계신 분들은 조금 가능성이 높고요. 통풍 같은 질환에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무혈성 괴사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 제가 그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네. 한 가지 또 생각이 나는데 우리 저 2002년도에 김재현 선수 그 당시 LG 선수 예, 예, 예. 그 선수가 썩어 들어가는 그 고관절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을 얻어가지고 예. 수술을 하고 그 뒤에 재활을 해서 이제 게임에 임했는데 수비는 못했어요. 오로지 이제 지명타자 공격만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썩어 들어가는 고관절이 썩어 들어간다 이게 왜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 아주 궁금했는데. 예. 그래도 수술하셔가지고 다시 야구 선수로 복귀했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게 잘 관리만 하면 네.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물론 운동 선수 같은 높은 레벨의 운동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좀 조기에 관리를 하셔서. 네. 수술을 하거나 관리를 하면 본인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대퇴골을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엑스레이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뭐 초음파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단을 하죠? 이게 대퇴골 때 무혈성 괴사 초기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뼈가 무너져 가지고 통증이 심하거나 운동 제한이 생겼을 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갑자기 시작된 통증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디딜 때 통증이 심하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오셔야 되는데 네. 대개는 엑스레이만으로 진단이 잘 안 되고 예. 초기인 경우에 있어서는 MRI가 좀 필요합니다. MRI를 특히나 보셨나? 골두에서 부분적으로 괴사가 될 경우에는 대퇴골두 자체가 모양이 동그랗기 때문에 네. 일부분이 생길 때는 앞에 부분 때문에 그러네. 괜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보통 MRI를 찍어서 단면과 네. 괴사 부위 정도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MRI를 찍어봐야 되네요. 그래요. 저는 요즘 절주하고 있는데 네. 절주하고 계시죠? 저요? 네. 줄은 왔는데 절은 모르겠어요. 장수기 너무 마셔가지고 아직도 과하게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MRI도 꼭 한번 찍어보셔야 될 것 같고 참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읽어야 될,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예. 참 어려운 지금 병명인데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료는 뭐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존적 치료, 즉 약이나 뭐 다른 물리치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건데 되게 괴사가 진행되시는 속도를 늦춘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재생술, 이제 죽어가는 부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안 가고 혈류가 안 되는 거니까 혈류를 주기 위해서 뼈에 구멍을 뚫어서 혈관에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게 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절골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그란 부위다 보니까 괴사된 부위가 있고 괜찮은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제 뼈를 깎고 다시 각도를 네. 돌려가지고 괜찮은 부분을 네. 괜찮은 부위를 골반에 비구와 맞춰서 네.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질환 진행 부위가 길거나 네. 아니면 크게 광범위한 경우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이 고관절도 인공관절이 가능합니까? 네,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 슬관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릎관절하고 똑같은 그렇죠. 것처럼 네. 그걸 하신 분이 많으세요? 네. 네. 무릎에서 관절염 진행된 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할머니 이런 네.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고관절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무혈성 괴사가 생각보다 젊은 연령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 그렇죠. 예를 들면 몇 살, 몇 대, 몇십?
무혈성 괴사에 제일 심한 건 저는 이제 10대도 해봤어요. 10대가 오. 술도 안 먹을 텐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네. 오래 쓰게 될 경우에는 네. 10대 후반부에 있어서 특히 젊은 나이에 보통 류마티스가 오래 질환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약제를 여러 가지를 쓰다 보면 네.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의 성질일 수도 있는데 10대 환자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야구 선수, 운동 선수도 있으시지만 네. 뭐 많이 쓰신 분들에게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잠수부 같은 분들도 네, 네. 있기 때문에 꼭 50대, 60대 뭐 중장년층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호한 통증이 좀 오래 가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될 때는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이상한 속설에 속지 마시고 부지런히 실천하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동작 그만하시고요. 팩트체크를 저희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뼈 건강을 지키는 진실과 오해 OX 퀴즈! 지금까지 좋아하죠, 세 분. 한 문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표정이 이제 바뀝니다. 자, 오늘은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오자형 다리는 고관절 질환이 잘 생긴다. 맞으면 틀리면 하나, 둘, 셋! 오자는 많이 생긴다 하고 세 분 다 오를 드셨어요. 네. 오자는 많이 생긴다면서 오를 세 분 드셨다. 자, 과장님 정답이 뭘까요? 옵니까 엑스? 하나, 둘, 셋, 들으시죠. 정답은 오가 되겠습니다. 오자형 다리하고 관련이 있나 보죠? 이제 오자형 다리라는 네네. 게 어느 부위에서 휘었나가 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대개 오가 되면은 체중 분산이 잘 안 되고. 네. 관절 자체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야, 이거 정답이 뭘까요? 곰탕이나 사골국이 골다공증에 좋다. 좋지, 당연히. 곰탕, 사골국이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뭐 온몸의 건강이 다 좋죠. 좋지. 예, 저도 뭐 있었으면 오늘. 저는 몇 년 전에 그 기사를 본 게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요, 그래요. 마치 자신 있습니까? 확실히 알고 있어요. 확실하다. 네, 확실하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하나, 둘, 셋! 틀렸지. O, X, X. O, X, X. 아니. 왜요, 왜요? 무엇이지? 사골국이 골다공증에 좋겠지. 미가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다음에 볼까요?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X입니다. 네. X요? 확신을 했잖아. 곰탕 사골국이 왜요? 몸에 좋잖아요. 이게 적당히 드시는 건 좋은데 네. 대부분 곰탕이나 사골국이 좋다 하시면은 삼시세끼 네. 몇 주 이렇게 드시는데 원래 이제 어머니들 어디 멀리 해외여행 가실 때 끓여놓고 가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영양의 불균형을 오히려 초래합니다. 예. 그리고 지방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취향에 맞추시다 보면 네. 소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지 않게 되겠습니다. 아, 곰탕, 곰국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것만 편해서 드시면 안 좋다는 그런 얘기예요. 갑니다. 남자는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는다. 골다공증은 여자한테만 생긴다. 정답 하나, 둘, 셋. 짠. 세 분 다 X로 남자라고 사람이 아니더냐. 네. 남자 골다공증을 걸린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그 남성분에도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예, 예. 보통은 골다공증 자체가 젊었을 때 골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중요한데 남자분들이 젊었을 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골이 유지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안 생기진 않고 네. 특히 골절 있는 분에게는 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쉬운 듯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갑니다. 뚱뚱한 사람은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낮다. 근데 뚱뚱하면 왜 이제 체중이 있기 때문에 관절에는 좋지 네네. 않아요. 그런데 골다공증은 골 밀도거든요. 네. 골 밀도. 골밀도하고 골관절염하고 뭐 이건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려워요. 헷갈립니다. 저는 어머님들이 왜 거미형 인간이 되고 그러면은 네. 골다공증 오기 쉽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마른 사람이 오히려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낫다. X, O, X. 야, 이거는 진짜 헷갈립니다. 높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에 골 강도가 중요한데 네. 체중은 관절염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뼈를 강하게 하고 네. 그리고 호르몬 균형에도 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르신 것보다는 약간 적당한 과체중이 오히려 네. 골다공증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야, 그렇다고 해서 괜히 막 몸이 괜찮은 분이 뭐 아 나 골다공증 싫어 이러면서 계속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너무 이 질문에 제일 중요한 답은 너무 무리한 다리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아, 질문 좀 잘 적어주세요. 질문 작가한테 얘기해. 어우, 참 힘드네요. 이 곽선미는 유지해야 되고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은 유전이 된다. 저는 이거 있었으면 오늘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있으면 딸이 골다공증에 생길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하나, 둘, 셋! 오고 지금 여미 의원님은 반을 세모다.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학생은 이러면 잠깐만, 안 돼요. 잠깐만. 골다공증이 된다. 유전된다. 두 분이 된다 했어요. 선생님은 해도 되는데 학생은 하면 안 돼. 아, 저는 제 혼자 틀리든지 저 혼자 맞든지. 모두가 O 할 때 X 할 수 있는 네. 그런 용기 중요합니다.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O입니다. 유전이 되네요, 이게. 네. 이게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에서 네. 어머니에게 골다공증, 골절력이 있었던 여성에게는 네. 굉장히 저희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OX 퀴즈 통해서 골다공증과 관련된 속설들 저희가 시원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 속설들에 휘둘리는 일 없으시길 바라면서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고관절 좀 더 튼튼하게 오래오래 잘 지켜봐야죠.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뼈의 구멍이 숭숭. 자, 멀쩡하던 뼈가 왜 구멍이 생기는 거고, 과장님? 네. 근데 구멍이 잘 생기는 그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골다공증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네. 쉽게 골절되는 질환을 통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위험 인자를 말씀드리자면 네. 1번은 연령이 증가되는 거가 되겠고요. 네. 나이가 많아지는 거 노화가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성별이 여성인 경우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위험 인자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 체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뼈가 너무 가늘거나 네. 체중이 너무 작은 특히 요새 계산을 잘 하시던데 BMI를 계산했을 때 18.5 이하의 정말 저체중인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BMI가 뭡니까? 바디매스 인덱스라 해서 키하고 네. 네. 모무게에 따라서 계산하는 그 공식이 있군요.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네. 조기 폐경인 분들에게도 위험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부신피지 호르몬 제제와 같은 호르몬 제제들을 장기간 복용하신 경우에 네. 위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도 칼슘 섭취량이 너무 적다거나 운동을 너무 적게 하신다거나 뭐 활동이 부족하신 분들에게서는 위험하게 되겠고 네. 뭐 유전적으로는 네. 뭐 어머니에게 골다공증 골절력이 있었던 여성에서는 네. 위험 인자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 그 위험 인자를 쭉 보면 첫 번째 이제 고령화, 그러니까 노화 네. 빼고는 다 여성들한테 다 안 좋네요. 네. 근데 여성들한테 더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네요. 일단 진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아. 골다공증이 정형외과만의 질환이 아닌 것이 네. 뭐 내분비나 산부인과에서도 보는 것이 여성 호르몬의 어떤 영향이 골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폐경기라든지 호르몬 질환들이 예. 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뼈가 부러지면 수술이라도 하지만 네. 뼈에 구멍이 났다니까 이 치료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뭘 좀 채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네, 어떻게 채우는지 방법이. 그러게요. 예. 한 번 생긴 골다공증은 이렇게 좋아지기가 힘든 겁니까? 이제 골다공증이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두신 게 중요한 부분이 네. 이렇게 되겠는데 골다공증은 처음에 젊었을 때 만든 뼈를 이제 활강하듯이 네. 천천히 닳아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쓰시는 건데 네. 이것이 어느 정도에서 유지가 되지 않고 예.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골절의 위험이 생기는 게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치료를 할 때는 골 네. 흡수 억제제 아니면 골 형성 촉진제 등의 약을 써서 네. 뼈를 유지하는 것을 최대로 네. 목표로 하는데 원래의 뼈로 돌아가는 것은 좀 힘든 게 되겠습니다. 아, 저희 모친이 네. 뭐 이렇게 좀 고관절 상태가 안 좋아, 허리 한번 다쳤을 때 허리 뼈 사이에 이걸 석회 가루를 넣으면서 그거를 좀 지탱을 해주는 수술을 허리에 시술, 예,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시멘트를 네. 넣는다고 그죠? 네. 구멍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넣으면 좀 안 맞춰질까요? 네,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크게 도움은 되는데 네. 그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 부분에 골절이 낫는 건 아니고 그리고 통증은 많이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지지대가 역할을 해주니까. 근데 뼈에 뭔가를 넣어서 나을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 네. 전신적인 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예, 네. 약이나 생활 패턴의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예, 예. 그러면 생긴 구멍의 크기도 뭐 치료를 하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작아지고 이런 거는 없네요. 작아지게 하는 약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골 형성 촉진제인데 대개는 이게 뼈가 너무 안 붙으셔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골절이 아닌 경우에 미리 뭐 골다공증이 생길 것 같다고 해서 뼈를 채우겠다고 쓰는 약은 아니고요. 영양제처럼 그런 약들은 아니고 치료 과정, 특히 골절 치료 과정에서 뼈 유합을 돕는 약제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이전으로 돌리는 건 좀 불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안타깝네요. 네. 네, 골다공증이 위험하다는 건 사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요. 골다공증을 어떻게 발견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어떤 검사가 좋을까요? 일단 병원에 가시면 이중 에너지 X선 흡수량 계측 검사, 즉 뭐 용어는 어렵습니다만은 골밀도 검사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방사능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 검사 자체가 뭐 힘든 건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진 않고요. 이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도 흉부 쪽의 방사선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근이 좀 편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리셔서 골밀도 검사를 해달라고 하시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일관된 그 통일된 검사를 해줍니다. 거기에 수치를 보고 골다공증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서 뼈가 사라지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집니까? 네, 대개는 그 스코어를 말합니다. T스코어라는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2.5부터 저희가 치료가 필요한 골다공증이라고 보고 그 이전의 단계는 골 감소증이라고 봅니다. 그런 단계에서는 칼슘이나 뭐 생활 패턴을 조절하고 마이너스 2.5가 넘어가는 경우에 저희가 골다공증을 진단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뭐 기타 이전에 골절이 있으셨다든지 다른 질환이 있으신지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의사와 상담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불편한 것도 없어요. 이제 뼈가 이제 부러졌을 때 이제 부러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치료해야 됩니까? 이게 좀 골다공증에 대한 딜레마를 하실 수 있는데 서구에서는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활발히 하고 있었다가 턱뼈 괴사라든지 비전형 대퇴골 골절이 발생되는 보고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러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의 위기라고도 저희가 하고 있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턱뼈 괴사라든지 턱뼈의 괴사 그리고 비전형적인 대퇴골의 골절이 생기는데 턱뼈의 괴사는 요새 치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질환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골다공증을 치료하지 않아서 골절이 생겼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 특히나 이제 거동이 안 되시고 사망률이 올라가는 개인적 문제와 함께 이제 주변에서 부양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치료비라든지 경제적 문제가 워낙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 치료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턱뼈 괴사하고 비전형적인 그 대퇴골두의 뭐 변화 이런 것들은 뭐 약물 부작용인 건가요? 이게 확실한 상관관계가 나와 있는 건 아직 아닙니다. 근데 턱뼈에서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발견이 되고 있고 특히나 치과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은 치과 치료를 하실 때 충분히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약제를 끊어가는 기간도 필요하고 저희가 그래서 소견서까지도 써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골다공증이요. 먹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과 주사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대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약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의 수능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골다공증 약을 먹으셨을 때 제일 힘든 이유가 식도염에 특히 자극이 좀 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제제 자체가 흡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계량되는 약도 있습니다만 자세를 또 눕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수능도에 따라서 제 약제를 정하는데 주사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들어갔을 때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 뼈에 결합된 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괴사라든지 뭐 비전형 골절. 그래서 저희가 골다공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쉬는 기간도 있습니다. 평생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간 치료를 하면 휴직일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보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생에 치료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사와 상담하고 약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선수 생활 시절에 참 도가니탕, 곰탕 달고 살았는데
크게 도움이 드셔야죠, 예.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좀 충격인데요. 삼시세끼 멸치랑 우유만 먹을 수도 없고 뼈 건강에 좀 도움이 되려면은 어떤 음식을 좀 챙겨 먹어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멸치나 우유 같은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일단 그게 뭐 기본적으로 드시면 좋은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최대 골량이 도달한 시기가 30대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관리가 오히려 좀 중요한 게 있고 네. 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드시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뭐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 네. 해조류 같은 게 도움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균형 있는 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네. 뭐 하나에 편중하는 것들이 영양 불균형을 오히려 만들기 때문에 뭐 단백질도 중요하겠고 네. 칼슘, 뭐 비타민 D 다 챙겨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골고루 먹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골다공증 중에 안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술, 담배? 일단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술, 담배가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술은 이제 골다공증에도 안 좋지만 제일 큰 문제가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술에 아, 의한 맞습니다. 사고가 예, 예, 예. 생각보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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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뭐 적절한 음주를 뭐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네. 과도한 음주 그리고 네. 흡연은 도움되진 네.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알 수 없이 조금씩 소리 없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뼈. 아, 네, 철학적입니다. 이 뼈도둑. 네. 잡아라, 윤석 뼈도둑. 이 뼈도둑을 잡을 그 뭐라 그럴까요? 황금 처방전이 바로 이 속에 있고 우리 정대원 권장님께서 가져오셨어요. 아. 잡아라, 윤석 뼈도둑. 뭘까요? 아, 저는 아까 그 요크루트 좋다고 하셔가지고 유산균 음료 이런 게 아닐까. 좋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저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호화식 네.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할머니가 많이 왔는데. 배 아파. 호화식. 영호 의원님 뭐라고 제 답을 뺏어가. 진짜 나 너무 어렵게 찾아야 되고 했었는데 제 답을 너무 살짝 뺏어가 버리네요. 예, 예. 저는 뭐 예. 유영 씨 얘기하듯이 예. 뼈 건강에 좋다는 유산균. 예. 뭐. 유산균. 예. 자 공개합니다. 바로 정답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 일편단심 해바라기. 해바라기 이거를 해바라기 씨를 얘기하시는 건가?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를 갖고 오셨어요? 이게 태양을 넣을 수 없어서 태양을 넣을 수 없어서 해를 보고 살자고 해서 해바라기를 넣었어요. 야, 논리적이네. 논리적이야. 센스 있다. 로맨티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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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일조량이 부족하면 네. 비타민 D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네. 칼슘 흡수가 안 돼서 골다공증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적절한 활동을 특히 해받으면서 하시는 걸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무리하게 운동을 하겠다, 네네. 꼭 몇 시간씩 뛰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네. 해가 떴을 때 네네. 뭐 산책을 하듯이 네. 나오면서 해를 잠시 즐겨주시면서 네. 뭐 식사도 하시고 네. 산책하고 운동하는 것이 네. 몸에도 좋고 관절염, 네. 골다공증에도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태양을 보고 네. 해바라기 처럼 살자. 그래서 해바라기를 골라봤습니다. 근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주말이면 온천처럼 이렇게 막 걷거든요. 네. 또 주말에 또 뭐 등산을 하거나 운동하러 가면 우리 여성분들은 전 뭐 여기 뭐 중동인 줄 알아요. 히잡을 쓰고 계세요. 아 맞아요. 오, 뭐 태양을 그렇게 가려. 그래가지고 막 선글라스 끼가지고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 약간 좀 노출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또 자외선도 안 좋잖아요 피부가. 예. 네,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미백을 좋아하시니까. 예, 예. 하얗고 뽀얀 피부에 대한 그 미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는 네. 당연한 얘기인데 뭐 얼굴은 아니라도 팔. 아, 팔 정도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지. 네네. 다리 정도는 네네. 그래도 해를 받으면서 다니시면 네네. 보통 20분 정도 해를 받았을 때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봅니다. 아, 20분 네. 정도? 하루 한 20분, 길게도 아니고 한 2, 30분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뭐 건강해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이득이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햇볕, 그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참 쉽고 좋은데요. 저 해를 보는 것 외에 이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에 취약하다 그러는데 또 다른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는 기본적으로 체중 부하되는 운동이 좋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걷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일정 시간, 일정 거리를 걸어주시는 것은 되게 도움이 되겠는데 네. 이렇게 되면 수영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되는가를 궁금해하실 수 네. 있는데 수영은 뭐 체중이 가진 않기 때문에 네. 뼈 자체에 도움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근력을 증가시켜서 네, 낙상 예방도 되고 네. 또 뭐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장시간 오래 걷고 네.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게 네. 걷기가 좋다 하셔서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장을 계속 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오히려 관절염을 더 악화시킬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시간 그 거리를 정하셔서 걷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관장님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낙상으로 인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시는 분들은 좀 고령이시거나 이게 이제 그만큼 근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분들 나도 힘만 있으면 걷지 해줄 때 나도 걷고 싶은가 잘 못 걸으니까 문제 아니냐고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서 뭐 TV 보시면서 다리를 하나 들고 있기라거나 들고 버티기 뭐 이런 네. 것들도 괜찮습니까? 이게 근력이라는 거를 꼭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다리 말씀하신 대로 TV 보면서 다리를 한 번씩 펴준다거나 펴주신다. 네. 들고 있는 상태로 한 10가지 세고 내린다거나 아하. 이렇게 하는 운동들은 네. 꽤 도움이 됩니다. 그러게 아, 근력 유지에 도움이 네. 되는 운동입니다. 예, 그렇군요. 골다공증을 막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고관절, 골절 이걸 막으려면 고관절 자체가 아주 튼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소에 고관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 그리고 바닥에 양반다리에서 오래 앉는 그런 그렇죠. 안 좋은 자세를 네. 줄여주신 게 도움이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스트레칭하는 거, 네. 근력 유지를 위한 적당한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정대원 과장님과 함께 골다공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저희 공개 클리닉 외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골절은 치료도 어렵고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에 의해서 생긴 골절들은 치료도 어려운 반면에 환자분들이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잘 관리하시고 주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즐거운 노년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차분하지만 네. 예, 빠짐없이 네. 잘 정리를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세 분 어떠셨어요? 일단 이 골다공증이 여성이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좀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회사 근처에서라도 조금 햇볕 받으면서 이렇게 네. 예쁘게 네. 걸으면 어떨까 네. 이런 좋죠, 생각했습니다. 좋죠. 네. 강 박사님은? 저도 하는 운동이 있지만은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허벅지 쪽, 그 고관절 네. 네. 이쪽을 좀 더 열심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무현님? 저도 운동과 이 운동 이제 그만한 때도 안 됐어요? 운동 그만둔 지 한 10년이 돼가지고 예, 예. 이제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네. 먹는 음식을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 네, 이게 네. 뭐 골다공증뿐만 아니고 네. 다른 병에도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예. 자, 오늘 저희가 골다공증 그리고 여러분들 고관절, 골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습니다. 우리 정대원 과장님께 없어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 있어서 드렸는데 이제 실천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건강, 고관절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정대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 박수 내풀 가다가 간다고 가던데 요만한 얼턴이 있었어요. 박수가 이제 비가 오면 땅에 나나는 막 베린다 그에다가 플라스틱을 깔아놓은 게 좀 높았는 게. 그걸 모르고 간다고 가다가 발에 탁 걸려가지고 자빠졌는데 앞으로 엎어졌으면 무릎밖에 깨졌었겠는데 옆을 탁 넘어진 바람에 가방이 짊어지고 신기해 무거운 쪽으로 넘어졌나 뭐 그럼 약간 그래 아프더라고 아프도 나는 그 골절 때 쪼개진 줄 몰랐어요 그럼 난 줄 모르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일 날라고 했다는 요번 식으로 꾸미고 하니까 영 안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 안 돼갖고 놀래가지고 막 가면 진짜 한참 앉아 한 30분 앉아 있었을게 그런데 이제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할머니 와 구석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눈부지가 이랬다 하니까 일라에서 감성나 사기 손을 잡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 못 잡는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너희 가더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래가 우짜게 너 가고 있으니까 뭐 가지 못했다. 그럼 경비아저 씨도부터 연락하겠다 하대. 그래서 좀 연락해 줘서 걔가 그래가 와가지고 그중 왔어요. 그래가 자빠리 자주 왔는데 원래 내가 한 2년 동안 다리에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해가지고 오늘 알기 때문에 이거 받아왔지. 그러면 머리 멀렁멀렁 해가지고 어디로 가지 몰랐을 겁니다. 별 그거는 아이고 뭐 많이는 안 다치도 그래 금이 많이 났으니까 이걸 수술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해야지. 그때 요랑하면 많이 났지. 평소에도 좀 아프셨어요? 아니 그때는 안 아프고 허리가 좀 아파서 그랬지. 조금 아프게 아파도 그랬지. 처음에 만진 것이 아프지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도 수술해도 그래도 아프지도 않아고 걷는 거 보면 희한해. 한 6일인가 그렇게 돼서 걷는데 보니 내가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걷는 줄로. 그렇지. 이제는 막 조심해야지. 이제 완전히 이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다친 거는 다시 빨리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해야 되지. 오래 있다가는 큰일 나고 그래 하니까 빨리 가서 좀 치료받는 게 좋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